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9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을 빨리 소개해드리려고요. 벌써 흥분 상태. 느끼셨어요? 네, 목소리가 네. 막 떨리고. 네. 요즘 뭐 이분 오늘 나오신다고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네요. 이미 스튜디오 안에. 네. 이렇게 지금 대본에 힌트를 드리자면 노래할 때 가장 잘생긴 분이라 그랬는데 아니 노래할 때 말고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래할 때만 잘생겼다니. 네. 제가 최근에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자, 뮤지컬 시카고로 돌아온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환대를 받다니 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보컬술로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네. 대단하신데. 일부러 네. 지금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네. 요즘에 좀 이렇게 보컬술 때문에 네. 관객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그래도 촬영도 하시니까 네. 잠깐 보여드릴 겸 보컬술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네. 저 사실 오프닝을 보컬술로 하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먼저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오늘은 최재림 배우를 오셨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와, 네. 진짜 잘하신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시카고를 지금 주변에서 난리인데 못 봤어요. 표를 근데 되게 구하기가 힘들대요. 주말에 보고 오시지 저는, 않았어요? 저는 겨우겨우. 와. 바로 어젯밤에. 그게 아까 오시는데 식지 않으셨겠는데. 신기하다. 무대에서 그렇게 하시던 분을 이렇게 눈앞에서 이런. 전 영상만 몇 개 봤는데도 네. 복화술도 너무 재밌고 네. 노래를 또 어쩜 그렇게 잘 생겼는데 노래까지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냥 약간 좀 이병희 아나운서. 아, 저 너무 네 질문이 딴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좀 티 났나요? 네. 네. 잘생겼다고 해주시니까 참 이게 뭐 사실 그렇게 막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모습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얼굴에 넣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넣어주시... 합니다. 아, 네. 요즘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시카고. 어떻게? 예. 네, 저는 요즘에 아주 즐겁게 뮤지컬 시카고에서 빌리 플린을 연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작품 연습을 들어가요. 이제 뮤지컬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은 새로운 연습을 시작하게 됐고 아마 7월 중순까지 이제 서울에서 시카고 공연을 계속 하고 네. 그다음에 연말까지 지방 공연을 다닐 예정입니다. 아우 바쁘시네요. 하데스타운 신작 준비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하게도 되게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도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와서 굉장히 네. 뭐 힘들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시카고 그 뮤지컬 전반적인 얘기나 또 맡으신 역할에 대해서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뮤지컬 시카고는 이제 1920년대에 시카고에서 일어나는 어떤 치정살인이라고 하죠. 치정살인과 관련된 여죄수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감옥 생활 그리고 또 그들을 변호하는 빌리 플린이라는 어떤 변호사 그다음에 약간 좀 모순적이지만 잘 만들어져 있는 미국의 어떤 사법 체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징과 뭐 반어법과 뭐 블랙 코미디 같은 네. 이런 장르를 사용해서 무대 위에 이제 보드빌 스타일로 올려놓은 고전 뮤지컬인데요. 네. 굉장히 세련됐으면서도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지만 네, 네. 상당히 가까운 이야기로 들리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아주 즐겁게 보고 가실 수 있는 브로드웨이 정통 뮤지컬입니다. 네. 네. 아, 뭐 공식 보도 자료를 다 이렇게 머릿속에 네네. 넣고 오신 것 같아요. 거기서 빌리 플린 역을 맡으셨는데. 저 네. 빌리 플린은 일단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고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미디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법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네.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자신의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는, 자기는 그대로 믿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과 다른 말은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숨기지 않죠. 네, 나의 네. 생각과 의도를 숨겨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굉장히 정직하고 직선적인 네, 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제 록시 하트라는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코러스걸 출신의 여성을 변호를 하게 되면서 네, 네.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많은 고생과 고민과 사고 끝에 네. 그녀를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네. 예, 하도록 도우는 인물로 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빌리 플린이 그 대사가 있잖아요. 예수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내가 변호를 해가지고 살려줬을 테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진짜 자신감 뿜뿜. 굉장히 네. 이 사람들의 의도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을 틀 줄 아는 사람이어서 네. 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걸 굉장히 즐기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락시의 남편으로 나오는 에이모스와 네. 대화를 나눌 때, 그 다음에 락시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아까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빌리의 첫 등장이 이제 내겐 오직 사랑뿐이라는 네. 넘버를 부르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쵸. 뭐 돈과 명예는 다 필요 없고 난 오로지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가사로 노래를 네,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에이모스와 만나서 처음으로 하는 대사가 5천 달러를 가지고 왔냐라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서 사실 이제 빌리가 그 앞에서 사랑뿐이라는 노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이성을 향한 그 감성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냐, 네, 그게 네. 아니라 빌리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내 일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사랑, 네. 법의 절차에 대한 사랑, 네, 재판 네. 소송에 대한 사랑, 네. 그 다음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변호를 해주는 네. 그 도움을 주는 사랑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육체적인 사랑도 약간 들어가 있긴 네, 그 하지만 가사에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네, 그 네.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내가 어제 말한 대로 5천 달러만 가지고 오면 된다. 아주 쉽게 터놓고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관객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러니까 그걸 이러한 말들을 빌리가 에이모스를 속이기 위해서 돈을 이제 캐내기 위해서 요리조리 돌려가는 화법을 썼다면, 아 빌리는 사기꾼이구나라는 인상을 가지고 공연을 보실 테지만, 처음 만날 때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바 그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당신이 날 찾아왔을 때 물었던 것이 뭐냐, 락시가 살인을 했는지 물어봤냐 맞아, 맞아. 혹은 그녀가 네. 진짜 당신이 생각했을 때 결백한 거 같냐라고 물어봤냐, 혹은 뭐 살인을 하기 전에 뭐 술을 먹었거나 뭐 이런 다른 행동들을 한 거를 물어보았냐, 그런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5천 달러가 있나요라고 내가 묻지 않았냐. 네, 맞아요. 당신은 있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돈 안 가져왔죠? 그러니까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투철하네요. 네, 정말. 아주 네. 깔끔하죠. 네, 네. 진짜 원칙이 아주 투철하네요. 네, 네. 아니 저는 어제 봤던 거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 상황이 막 이 머릿속에서 지금 막 재생이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공연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인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근데 아까 본인이랑은 안 닮았다. 아, 저하고 결이가 너무 멀어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안 정직해요. 저를 좀 숨기고 사람들한테 제 본심을 좀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실수하기 싫어하고 이런 성격인데. 이제 빌리는 전혀 그렇게 거리낌 없으니까 뭐 내가 진실되고 내가 떳떳하면 그 모습을
판단하는 건 상대방 몫이지 네. 내가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좀 부럽기도 하거든요. 사실 연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좀 진짜 거침없이 아, 네. 예,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화난다고 무작정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내 말만 맞다라고 우긴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의 의견은 서로 맞지 않네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많이 해요. 그렇게 자기 성격이랑 다른 역할을 맡으면 좀 시원한 것도 있겠네요. 약간 그 대리만족이 좀 있을 때가 있죠. 네, 네. 되게 직업정신에 투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는 닮았다고 어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예, 좀 네.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렇죠. 면. 예, 네. 그런 거는 좀 많이 닮아있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존감이 높다, 뭐 자신감이 좀 넘친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좀 맞는 부분 같긴 한데 네. 그 속 깊숙이 그 안쪽에 들어있는 어떤 인물의 중심은 네. 아,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신씨 컴퍼니 홍보 팀장님께서 굉장히 저를 웃고 계십니다. 예, 비웃고 계시는데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자신감이라는 게 아 물론 무대에 서면 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그거 자체가 직업 자체가 사실 그걸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실 텐데 정말 최재림 씨는 진짜 그냥 딱 나오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야, 진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약간 키가 커서 그런가? 그리고 막 눈빛 같은 게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눈빛으로. 아니, 요만한 영상으로 봤는데도 그게 아, 보이는데 네. 무대 위에서는 네. 진짜 느껴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손짓 하나하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찡긋하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저 어제 진짜 그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봤어요. 아, 네. 새끼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손가락이 왜 이렇게 좀 약간 그 손짓이 네, 약간 그죠? 그 약간 그걸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의도하신 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연습할 때부터 아, 나의 손 모양은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배우가 어떤 인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그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필요하고 대본과 음악이 필요하고 그다음 무대 위에서 그 배역을 표현하기 위한 의상과 이제 메이크업과 네. 뭐 액세서리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빌리가 그러니까 시카고라는 작품 자체가 배우를 꾸미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한 의상을 입고. 네. 많이 갈아입지도 않고 네. 메이크업도 최소화하고 물론 우리 그 여자 배우들의 메이크업은 좀 강하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그 빌리 플린 같은 경우는 턱시도 하나 입고 나오는 네. 거라 이 기본 메이크업도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머리만 포마드로 넘기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몸에 지니고 있는 거에 대한 특수성은 좀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연습할 때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지를 내가 꼭 보이게 막 얼굴 위로 갖다 놓을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냥 일반 손이 아닌 뭔가가 네네. 뭔가를 착용하고 있는 손이 될까? 라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새끼손가락이 손에서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만지기도 하고 네네. 네.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반지를 낀다는 그거는 원래 그 캐릭터의 설정에 뭐 대본에 써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건가요? 대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 네. 그게 저희가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 바이블, 네. 뭐 의상 바이블 이런 걸 남기는데 네. 공연이 사실 시카고의 역사가 거의 1970년대 처음 만들어져서 네, 75년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그때 처음 네. 만들어져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버전은 94년도인가 리메이크된 네. 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94년으로 쳤을 때 거진 30년 정도가 지난 작품이라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뀌면서 쌓여져온 역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분명히 이제 오리지널 팀들이 빌리라는 인물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지라는 요소가 중간에 생겼을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화려한 반지거든요. 네. 그래서 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 반지 하나를 그렇죠. 참으로써 네. 뭔가가 저 사람은 네. 물질과 이런 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보이게 하려고 아, 하는 것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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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저 이 시카고를 저는 한국에서 초연할 때 그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전인데 그게 21년 전이죠.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초연, 되게 인순이 씨가 네네 할 때. 맞아요. 어 저도 네, 그때 봤어요. 네, 근데 그때도 분명히 봤고 그때도 빌리 플린이 있고 다 똑같은 내용인데 빌리 플린이 나와서 하는 그때 저렇게 반지를 꼈었나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어제는 또 좀 운 좋게 좋은 자리를 잡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계속 잘 보였어요. 이게 잘 보였어요. 아, 그래서 아 저것도 연기의 일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네, 그 네. 인물에 네. 네, 열심히 새끼손가락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또 이게 역대 최연소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네. 네, 오디션 과정도 되게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전 배역을 오픈을 해서 오디션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800명? 이야. 그 정도 네. 지원자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치열한 오디션 과정을 밟았고 저도 이제 오디션 준비할 때 제일 나리가 그러니까 역대 빌리들 중에 이제 시도를 하는 나이로서는 굉장히 어리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어서 네.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해도 되나? 그러니까 혹은 젊은 사람이 해도 되나? 라는 생각과 젊은 사람이 시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디션을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나 이런 데 좀 노련한 것보다는 네. 오히려 젊음이 주는 좀 에너지를 많이 담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던 네.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되게 뭐 자신감 있게 막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오히려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디션 과정에서. 네. 네. 그래서 한 총 세 번 정도 오디션을 봤었어요. 네. 네. 그냥 이제 노래랑 대사만 준비해서 갔던 거. 오디션장에서 그 제가 준비해 간 거에 대한 디렉션을 받아서 네. 2차로 준비를 해간 것. 네. 그다음에 이제 촬영. 네. 네. 그때 이제 어쨌든 지금 현 우리의 질병 상황 때문에 네. 오디션 당시만 해도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원래는 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오디션을 하시는데 직접 하시는데 이제 해외에 계시고 저희가 한국에서 오디션 과정을 찍은 영상을 이제 보내서 네. 그들이 네. 뽑는 과정을 밟았거든요. 네. 그래서 촬영까지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떨었었죠. 네. 그냥 바로 앞에 두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그렇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네, 괜찮은데 이걸 촬영 또 기다려야 해서. 되니까 네, 네. 물론 너무 떨면 한 번 더 촬영을 하자 뭐 이런 안전장치도 네, 있긴 네.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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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재밌지만 동시에 많이 긴장을 했던 오디션 같아요. 네, 기억에 그럼 처음에 빌리 플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공연 시작하고서도 벌써 꽤 됐잖아요. 네. 지금 뭐 좀 바뀐 게 있나요? 무대 위에서 제가 이제 이 극을 위해 해야 되는 뭐 방향이나 목표는 똑같은데 네. 초반에는 알게 모르게 저도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게 연기를 하려고 한 부분은 있었어요. 네. 네,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있어 보이게 연기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그럼 어떻게 뭐, 하나요? 목소리를 좀 더 두껍게 네, 낸다든지 네, 네. 좀 더 깔아서 얘기를 한다든지 좀 더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네. 예, 이러한 네. 어떤 속도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었는데 지난 한 2, 3주 정도, 한 2주 정도 네. 기간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원래 제가 제 원래 내 목소리로 하자. 그러니까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면 어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는 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좀 가꾸지 않은 본래의 뭐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네네. 하면 뭐 그런 걸 수도 네. 있고 아니면 관객분들이 봤을 때 그게 오히려 말 그대로 보이는
최재림과 네. 들리는 게 더 싱크가 잘 맞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뭐 내가 좀 더 무게 있게 혹은 뭐 나이가 네. 들어 보이게 연기를 해야지라고 네. 노력은 하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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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은 조금 달라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빌리 플린을 볼 때 대부분 좀 나이가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봤던 것 같은데 어제는 저 사람 나이가 몇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거든요. 네네. 전혀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가 꼭 나이가 많아야 그치, 한다는 그치. 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나이 생각조차 안 들고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네. 잘 가고 있구만. 그렇죠. 네. 어제 공연에 바로 피드백을 바로 이렇게. 네. 아주 어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그전에도 물론 최재림 배우 엄청나게 좋아하는 밴드도 많고 했지만 저도 이번에 시카고로 더 그게 막 뭔가 폭발 어떤 그 특이점에 다다른 것 같은 뭐가 이렇게 폭발한 것 같은 약간 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시카고 영상을 많이 올려놓으시고 아, 네네. 그걸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네. 댓글을 봐도 그렇고 어떠세요 지금? 좀 사실 좀 어안이 벙벙해요. 아니 궁금하다. 한 뭐 90년대로 따지자면 눈 뜨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뭐 스타가 됐어요. 약간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게 신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이거를 좋아해 준다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생도 사실 즐거움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감사함과 그 저도 이제 댓글을 자주 읽어요. 아 보세요. 그래서 재미도 많이 느끼고 있고 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아 이런 부분을 봐주시는구나. 뭐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뭐 동시에 아 이것도 어쨌든 지나갈 거니까 그럼 그 뒤를 내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뭐 현재 자세를 어쨌든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자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카고 프레스콜 영상의 조회수가 170만회를 넘었대요.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연결 돼가지고 계속 끝이 없이 나와요. 계속 너무 잘 부르시니까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레드콘가 뭐 그거 하는 것까지 이제 그거 하는 것까지 이제 다 가니까 다들 나처럼 그렇게 온 거예요. 밑에 댓글 보니까 뭐 보고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이제 다 우리 같이 온 사람들이네 이렇게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다 찾아서 보세요. 개인 모니터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어디 나가서 노래를 했다 한 것 그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기록에 남는 것들은 최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했는지 뭐 이상하게 했는지 혹은 뭐 좀 아쉽게 했는지. 만약에 잘했으면 잘한 걸 감상하고 아 이건 잘했구나 이렇게 감상하기도 하고 아 이건 좀 아쉽다 다음에 만약에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저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겠다 뭐 이런 저 스스로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댓글은 이제 보너스죠 잘했다고 해주시면 뭐 기분 좋게 아니, 요즘 댓글은 거의 뭐 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런 댓글이 대부분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나만 알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티켓이 많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화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도 복화술 보여주셨지만 그걸 보고 최재림 배우를 알게 됐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원래 복화술을 그 전에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그러니까 복화술이라고 이제 부를 만큼에는 이제 사실 할 일은 거의 없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살면서 왜 비밀 얘기할 때 혹은 그냥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만 어떤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때 말 안 하는 척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뭐 대본상에서는
이제 빌리 플린이 이제 뭐 기자 재즈를 연주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입을 보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네. 뭐 거의라는 그쵸. 대사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연출의 디렉션으로 이 장면은 그러니까 이 장면은 복화술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연출이 이 장면 디렉션을 할 때 이건 관객들이 이 장면에서 봐야 될 것은 빌리 플린이 어떻게 이 미디어를 선동하는지 그 다음에 락시가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쵸. 이게 현실에서는 락시가 이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빌리 플린이 뒤에 서서 이렇게 그쵸. 이 말해 네. 이 말해 라고 그냥 네. 건네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극적인 장치로 활용했을 때 이제 마치 복화술을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인물이지만 락시가 인형이 되고 네. 빌리는 이제 그 인형을 조종하는 술사로 표현을 한 거죠. 무대 양식으로. 네. 네. 그래서 사실 시카고가 이러한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카고 의상이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네. 예, 굉장히 몸매를 많이 드러내고 이제 비치고 네. 속옷 같은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이 리메이크를 할 때 의상 디자이너 오리지널 의상 디자이너께서 그 시카고 의상을 통해서 현대 광고에서 어떤 그 성적인 부분을 네. 우리가 광고에 쓰듯이 네. 어떤 뭐 쉽게 소비하든 혹은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용을 하든 네. 그러한 어떤 상업 매체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의상에 좀 상징으로 담고 싶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락시라는 인물, 벨마라는 인물 굉장히 자기의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인물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 인물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관객들이 그들을 보고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네. 얘기를 따라가고 그들이 어떤 뭐 살인을 저질렀건 뭐 바람을 피웠건 간에 그들의 행위보다는 그 인물 자체를 응원을 하게 돼요. 관객들은. 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응원을 받을 인물은 아닌데.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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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공연이 끝날 때 이제 이 시카고라는 공연이 막을 내릴 때. 락시랑 벨마가 결국엔 둘 다 무죄 판결을 받고 출소를 해서 둘만의 공연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는 네, 것처럼 네. 이제 연출이 되고 그 둘의 입으로 그러니까 그 범법자들의 입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네, 여러분들은 네. 다시 한번 알 겁니다 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게 끝나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은 거기 또 박수를 쳐줘요. 네. 왜냐하면 공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는 그쵸, 거는 사람의 네.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시카고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대중들이 얼마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이용을 해오고 있는지 뭐 그게 권력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나와서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되게 뭔가가 모순적이었구나. 그렇죠. 네.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라는 그냥 이런 생각들을 던져줄 수 있게 네. 해놓은 거여서 네. 장면을 그렇게 짜놓은 건데 네. 예, 조금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즐겁게 네, 네. 봐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예. 네. 복화술 참 네. 비결이 있으세요? 혹시? 비결은 그 유튜브에 네. 제가 유튜브에 복화술을 예전에 하는 정말 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복화술사가 있어요. 아, 그 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이제 제프 던햄이라는 복화술사가 있는데 네. 그 사람 영상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제프 던햄. 네, 그래서 이번에 복화술을 하는 김에 네. 하는 김에 열심히 한번 잘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쳐봤어요. 어떻게 네. 잘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제프 던햄 복화술 강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네. 거기서 보면 세 가지,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의 비결이 나오는데 네. 입술의 힘을 빼고 그러니까 입은 살짝 입이 벌어질 만큼만 다물고 입술의 힘을 빼고 네. 혀를 편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네. 따라하게 됐네. 발음을 해라. 그래서 그 입술이 닿을 수밖에 없는 발음들, 그렇죠. 뭐 미음, 비읍, 네. 피읍 이런 파성음들은
최대한 비슷한 다른 발음으로 대체해서 하는데 비법 중에 하나가 너의 머리는 정확하게 그 발음을 한다고 생각해라. 아. 위음 발음을 하지만 사실 니은 뭐 아. 니은 발음 속이거든요. 그냥 정확하게 위음 발음을 한다고 상상을 해라. 그 연습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 네. 그 발음으로 나올 것이다. 아.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연습을 근데 어디 강의까지. 다른 데서 보니까 되게 연습 많이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생각을 많이 하죠. 아 생각. 네, 실질적으로 연습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네.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가사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모든 말을 보카술로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할당돼 있는 것만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자연스럽게 그거는 익숙해지는 것이고 생각만 열심히 아 이번엔 좀 더 입술의 힘을 풀어보자. 아 입술의 힘을 풀어야 된다. 입술의 힘을 네. 풀고 생각을 네. 하라고. 네 생각을 네. 열심히 발음을 정확하게 생각만 지금, 하는 거. 지금 또 아직 계속 하시네. 아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한 게 그 전에 이렇게 저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시카고로 근데 이렇게 빌리 플린의 보컬술이 화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래서 사실 되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네, 네. 이게 화제가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을 때였으니까 네네네. 아마 그것도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때는 했어도 이렇게 막 영상으로 여러 사람이 보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이번에는 이제 연습 장면도 공개를 하셨고 온라인에서 그리고 또 그 프레스콜 할 때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프레스콜 할 때도 나왔고 근데 그 보카줄 하는 그 곡이 두 번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도 예전에 보면서 복화술에 그렇게 뭐 신경을 쓰고 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냥 하는구나. 그 연출되어 있는 장면을 네,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게 너무 화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영상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스콜은 그걸 또 집에 와서 본 거예요. 근데 저 그 현장에서 볼 때는 또 잘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잘하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공연 가서도 아마 예전에 근데 그때는 그거를 내가 본다 안 본다 이런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봤어요. 네네. 근데 그 장면에서 진짜 입을 안 벌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되게 재밌어 하고 있어요. 네네, 사실은 네네. 이제 무대 위에서 아 저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를 움직이는구나. 아 저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빌리 플린이 뭐 그의 입을 자세히 보시면 뭐 절대 움직이지 않죠. 뭐 네, 거의 이랬는데 네. 대놓고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걸 노래를 했으면 그게 더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네. 연출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하게 한다가 요점이 아니라 네, 네. 저렇게 저 상황을 저렇게 연출을 했구나가 웃긴 건데 그렇죠. 네. 이제 뭐 한 3열까지는 이제 입이 그쵸. 안 움직이니까 신기하니까 그쵸. 네. 또 영상에서 또 얼굴을 크게 잡아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영상을 물론 보신 분 많지만 한번 다시 네. 네. 그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음악만 들으시겠지만 네네. 나중에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이제 또 물론 이거까지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다시 네네. 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길잖아요. 그냥 건이라고 하던데 저희 배우들 사이에서 그냥 더 건이라고 하고요. 네. 네. 더 정식 건. 제목은 We Both Reached for the Gun이고요. 네. 한국 제목으로는 서로 총을 뺏으려 했네 네. 정도겠네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자들이 왜 그 남자를 죽였는지 물으면 기억나는 건 무서운 다툼 끝에 그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만 기억난다고 해요.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다가오는 그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둘 다 서로 총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당방위! 그게 당신 동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의뢰인 록시 하트야.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 사람을 왜 쌌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개새끼를요. 앉아 뛸뛰라. 필립 플린이 기자회견 재즈를 노래합니다. 잘 보면 그의 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거의. 아린 출신 미시시피 그건 비행 완전 부자 어디 계셔 무덤 속에 어느 새로운 기회 찾아와 난 수녀원에 갔었죠. 시카고 언제 1920년 그때 몇 살 기억 안 나 그다 그래 에이머스 만나 사랑에 훅 빠져서 야반도주 결혼했죠.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계속해요. 그는 내게 손을 들고 다가왔죠. 만났나요 사자처럼 그의 힘을 못 당해 그 총을 뺏으려 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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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 그래 서러 그 총을 뺏으려 그 총 그 총 그 총 그 총 그래 서러 그 총을 뺏으려 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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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 그래 서러 이해할 만해 이해할 만해 아주 완벽히 이해할 만해 당연할 만해 당연할 만해 그럴 수밖에 자신의 암호를 했을군. 겁이 나요 죄책감은 장난해요. 그를 살려내고 싶어 목숨을 거둔데 그댈 빼요 함께 놀던 내 남자도 이런 반성하게 됐죠. 서로 청 뺏으려 할 때 이해할 만해 이해할 만해 아주 완벽히 이해할 만해 당연할 만해 당연할 만해 그럴 수밖에 시카고 중에서 아, 제목이 We Both Reached for the Gun. 네. 서로 총을 뺏으려 했네. 예. 똑같습니다. 그 복화술 나오는 그 장면. 네, 네. 방금 들었던 그 네. 뺏으려 해. 이거. 네, 쭉 길게 끄는 거예요. 네. 네. 예. 이게 최대한 몇 초까지 뭐 끌고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연출님이 이제 마지막은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
객석을 좀 읽어서 객석 분위기 봐서 아, 네. 그날 쭉 잘 따라오면은 네. 그다음에 일렁일렁 거리면 좀 더 뭐 더 네. 채워줘라 아. 아니면은 좀 아쉬울 때 끊어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연습할 아. 때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점점 길어졌거든요 최대한 길게 한번 해보자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뒤에 우리 앙상블 분들이 남자 배우들이 여자 배우들을 다 한 명씩 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네. 그래서 길게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네, 시카고가 또 안무가 굉장히 어렵고 체력 낭비, 체력 소모가 네, 심하기 네. 때문에 한 공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네. 우리 협력 연출님인 김태훈 연출님께서 공연이 끝나고 네. 다음 날 이제 분장실로 들어오시더니 네. 제리만 노트 몇 개 할게 이렇게 하시더니 전반적으로 공연 노트를 쭉 주시다가 그 건에서 너무 길게 끌진 말자 그냥 좀 적당히 짧게 적당히 끊어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어제 본 거는 초창기보다는 조금 짧아진 버전 조금 적당히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길긴 했어요. 그날 그날 컨디션 따라서 네, 네. 약간 배우들이 이제 좀 공연을 끌고 가기 위한 네. 약간의 촉진자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길게 하는 편입니다. 아, 약간 네. 이 그 마인드가 왜 체력이 좀 조금 힘들면 이걸 이겨내기 위한 그 악이 딱 그렇죠.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제가 심어주기 위해서 좀 길게 할 때는 있는데 대부분, 관객들은 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관객분들은 네. 이제 조금 아쉽게 조금 아쉽게 그쵸. 클라이맥스를 도달하기 직전에 딱 끊어주는 약간 이런 시점을 좀 많이 약간의 아쉬움 네.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 재밌다. 네.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이런 질문했어요. 그 시카고 이제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어떤 매력적인 어떤 표정과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이렇게 진짜 섹시해 보이게 막 이렇게 뭐 따로 연습을 하냐고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표정을 만들지는 않는데. 아 그럼 평상시에 무슨? 아니요 평소에 쓰는 표정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 표정 쓰지는 않는데 이제 그거래요. 배우들끼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서로가 매일매일 만나고 항상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편해지고 친해져요. 그래서 배우들 우리끼리 연습을 하면서 그 배우들이 봤을 때 멋있는 척 하지 마.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관객한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거를 이제 연습실에서 많이 찾아보죠. 배우끼리 질색하는 그런 것들이 딱 나왔을 때 이거다. 그런 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재밌는 얘기 많이 듣네 오늘. 실제 성격이 되게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네.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배우들 사이에서 뭐 그냥 뭐 누구 애들 모여 있으면 가서 막 웃기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요 일부러. 네. 네.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서 멋있는 척하면 그 이 실제 모습과 그러니까 동료들이 알고 있는 최재림의 실제 모습과 최재림이 네. 무대 위에서 멋있는 척하는 이 모습의 갭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 반응이 강하게 나올수록 맞는 방향으로 난 가고 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저 팬분들이 그 SNS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중에 그래서 연습 기간 동안에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일화가 있었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연습 기간 동안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이제 작품이 원체 딱 이 포맷이 정해져 있어서 크게 사실은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사실 실수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 네. 무대 위에서 뭐 대사를 네. 까먹었다든지 그런 적도 있어요. 아니면 뭐 가사를 까먹었다든지 네. 대사를 까먹은 적은 다행히 없어요. 네. 다행히 없어요. 다행히 너무나 다행히 진짜 없어요. 대사가 많은 편이잖아요. 이 네, 변호사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네, 역할이라서 굉장히 대사가 많은 역할이어서 네. 네. 연습할 때는 외우는 데는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공연하면서는 까먹은 적은 없는데 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난 적은 있어요. 다행히 이제 노래를 하지 않는 그냥 네, 네. 대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거나 그 다음 대사로 가기 위해서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게 배우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크게 막 웃기다 뭐 이런 에피소드는 아닌데 관객들 관객분들이 이제 눈치채지 못하는데 그렇죠. 우리끼리는 아는 너 대사 기억 안 났었지 아, 끝나고 뒤에 나오면 잘 넘어가더라 뭐 이 뭐 정도의 에피소드는 몇 개 있었는데 네. 다행히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네. 뭐 굳이 좀 뭐 좀 TMI이기는 한데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는 한데 네. 제가 공연 중간 중간에 배우들을 일부러 웃겨요. 관객분들은 저를 보지 못하지만 네. 우리 동료들만 저를 볼 수 있을 때 일부러 그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웃기시는데요? 뭐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네.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웃음을 참으면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제가 보면서 즐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웃음을 참는 게 표정이 드러나면 그거는 그게 진행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어울리는 장면에만 장면을 치죠. 예. 네. 설령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아, 앞으로 도대체 어느 장면일까? 이제 이 앞으로 보시는 분들은 뭘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동료들이 이제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네. 저의 얼굴은 보이지만 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네. 저한테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 도전에 이기지 못하고 하는... 무너진 적이 있으세요? 아, 몇 번 최근 들어서 한 두 번의 위험이 있었는데 아, 진짜요?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아, 또 이런 뒷얘기가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장면일까 이렇게 무대 위에서 굳이 저 순간에 약간 저렇게 행복해 보인다고? 라는 표정이 나오면 네, 네. 이제 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면 네. 아, 시카고 얘기는 정말 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참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그럼 시카고를 이번에 출연하시기 전에도 본 네. 적이 있으세요? 많이 봤죠. 한 세 시즌에서 네 시즌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즌마다. 그때부터 그럼 아, 나 빌리 플린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아, 내가 저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해봐야겠다.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네. 항상 했었죠. 어떤 점이? 일단 섹시하잖아요. 네, 그 이 인물이 극에서 맡은 포지션이 극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극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계속 윤활유를 뿌려주고 엔진을 돌려주는 역할이라고 이제 연출이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능으로서 이 극 중에 기능을 담당한 역할이라는 것도 배우한테 되게 재밌는 거고 그다음 무대 위에서 남자 배역으로 존재하는 인물 중에 굉장히 지적이고 냉철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고 이러한 인물이다 보니까 남자 배우로서는 그게 멋있고 네. 섹시해 보이죠. 아 저런 중후한 남성을 연기하고 싶다. 네. 네, 이런 욕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시카고 내용 관련해서 거기서 보면 그 락시하트의 남편 네, 에이모스를 계속 잘못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거는 뭐냐?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법정에서는 법정에서는 뭐 그렇게 제대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게 뭐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이모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뭐냐면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그죠? 눈에 네. 띄지 않는 인물, 네. 네. 사람의 기억에 남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못 외우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에요. 네. 그 빌리뿐만 아니라 네. 물론 락시는 자기 남편이니까 이름을 알고 네. 있지만 연출이 연습을 할 때 에이모스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거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다. 네. 그래서 그거에 크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에이모스가 자기 이름을 누가 잘못 부르셨을 때 내 이름은 에이모스예요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네. 거.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나와서 아는데 일부러 틀리게 부른다는 아닌 것 같고 네. 자기가 틀리게 부른지도 몰랐을 거예요. 빌리는 네. 네. 그 에이모스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는 거는 너무나 그냥 네. 네.
일상적인 일이고. 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불러야 그렇죠. 되니까 그건 네. 이제 매운 거죠. 네. 역시 직업 정신에 투철한. 네. 네. 그러면 네. 시카고 얘기 말고 이제 다른 뮤지컬도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네. 해오셨으니까. 저 시카고 얘기 끝내기 전에 하고 싶은 네. 얘기 있는데요. 뭐요? 거기 그 기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또 제가 직업이 기자라서 아, 네네네. 그게 이렇게 되게 특별하게 그전에도 물론 그랬는데 아 진짜 약간 뜨끔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게 기자들을 그러니까 미디어를 그렇게 비췄죠. 저희 네, 극에서는 네, 네.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를 찾아서 그러니까 달려드는 네. 상어들처럼 연기를 네. 해라라는 네. 디렉션들을 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이거는 이제 연출이 얘기를 많이 한 게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입니다라는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연습실에서. 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계속 미국인 너희들은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인데 여기 미국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게 뭐냐? 미국인인 게 뭐냐? 라는 질문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 네. 한 연습 3주 반,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 미국 사람이에요.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덧붙인 게 여러분들은 너무 겸손해요. 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예의가 바라요. 네. 미국 사람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거만합니다. 이유는 그냥 태생적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의 땅이 너무 넓고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는 무의식의 그것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춰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동등하고 혹은 더 위에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절대 뭐 기자를 연기하시는 분들, 뭐 락스를 연기하시는 분들, 벨마, 뭐 마마 모든 사람들 절대 뭐 손을 모은다거나 아~ 공손한다거나 상대방보다 아~ 내가 깔려고 하는 자세를 제발 버려달라. 아~ 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배우들이 그냥 제스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가 보다. 한국 배우들은 뭔가 겸손한 그렇죠. 그런 게 배어 있는 아~ 거죠? 네, 있어요. 아~ 네, 이게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리는 연습을 많이 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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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자들도 잘못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그렇죠. 옆 사람보다 내가 빨리 네.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막 더 달려드는 네.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너무 웃기지만 저는 그때 다른 사람보다도 그냥 기자가 보였어요.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거기 나오는 메리 선샤인 아. 그 인물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런 기자가 되면 안 되겠다. 아, 너무 웃기지만 그런 생각. 사실 그렇죠. 이게 다 뭐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정말 한 편의 쇼를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퇴장 음악 부탁해요. 네네네, 막 이러고 막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정말 그냥 쇼인데 블랙 코미디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20년대 시카고 얘기고 그때가 황색 저널리즘 이게 완전히 막 그게 아주 극성일 때였다고 역사적으로도.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지금 봐도 이게 현실에서도 울림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 또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약간 아 참 씁쓸한 부분을 네, 많이 느끼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메리 선샤인 같은 경우도 아까 빌리 플린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메리 선샤인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이거를 사실을 왜곡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저는 네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네. 자기가 그냥 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취재를 안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믿는 사실을 쓰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취재를 잘해야 되는구나. 너무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딱 보이는 것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 그거를 제가 이걸 처음 봤을 초연 때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다. 그래서 아 이게 직업이 이래가지고 남들은 이 얘기 뭐 메리 선샤인의 물론 메리 선샤인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저처럼 맨날 시카고 봤다 그러면 거기 메리 선샤인이야. 저는 그때부터 메리 선샤인에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요즘의 상황하고도 물론 미국이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도 뭐 사실 씁쓸하지만 그런 안 좋은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아 반성을 꼭 네. 이게 이제 뭐 미디어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기자들 기사 혹은 뭐 뉴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됐다기보다 요즘에 빗댔을 때 왜 인기가 많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가 보카소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접하 너무나 쉽게 정보를 접하는 세상이 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정보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개인 SNS를 하지는 않지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어떤 이미지와 글자 몇 개가 딱 떴을 때 네. 이거는 아 이거 그냥 사실이겠지. 기본적으로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필터를 한 두세 번 거쳐서 이게 맞나?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 이런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크게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순간 저의 흥미와 제 관심에 의해서 한 3, 4초 내로 소비가 딱 되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연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관객들이 네.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그런 면도 있네요. 네. 네, 시카고를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많이 보고 싶어지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디서 언제까지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신도림에 위치한 네.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올해 7월 18일까지 네, 서울 공연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연말까지 22곳의 지방을 돕니다. 아, 지금 컨펌 받으시려고 계속 쳐다보시는 거죠? 예, 물론 중간에 약간의 변경 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 예, 저희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 그렇죠. 예, 하지만 네. 그런 이제 계획 하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네. 꼭 서울 공연을 만약에 놓치더라도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 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저도 알겠습니다. 꼭 보려고요. 네. 보고 만나봐야 되는데 아. 이렇게 제가 그러네요. 아, 네. 아니 또 얘기를 듣고 그 기대를 알고 보면 또 재밌다고. 더 재밌게 볼 수도 맞아요.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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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보고 뵙고 또 보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아, 아 미리 한번 보고 아, 어, 그쵸, 얘기를 그쵸. 하고 또 보면 아, 그렇죠. 그게 베스트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이병희 아나운서가 평소랑 달라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너무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막상 영상 봤더니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네. 너무 그냥 네. 그냥 바로 보는 순간 너무 잘생겨 보였어. 그래서 아 이거 꼭 봐야 되겠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대 중반에 이런 네. 관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